적당히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나 맛을 좀 많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꽉 찼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제일 많이 드시고 가신 분이 몇 접시 정도 드시고 가셨어요? 65개. 65개요? 남자분이? 오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인천 주안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 또 굉장히 맛있는 회전초밥집이 있다고 하는데요. 한번 얼마나 또 맛있을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제가 회전초밥집 가면은 접시 쌓느라 바빴잖아요. 오늘은 적당히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나 맛을 좀 많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고 또 가면 접시 눈 돌아서 접시 이렇게 쌓일지. 자, 그럼 한번 가볼까요? 네, 여러분, 이렇게 인천 주안에 위치한 사쿠라 스시 식당 내부로 들어왔는데요. 일단 가게 내부가 굉장히 깔끔해요. 와서 메뉴판을 봤는데 한 접시당 1900원이고 회전초밥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. 오늘 또 몇 접시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초밥을 먹기 전에 간장부터 세팅을. 자, 이제 먹어볼 건데 회전초밥은 먹을 때 일단 상에다가 쫙 깔아놓고 먹어야 합니다. 꽉 찼으니까 이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저는 일단 연어, 새우, 전복, 장어, 광어 여러 가지 초밥 가져왔어요. 제 사랑 광어 지느러미 먼저 간장에 푹 찍어서. 와, 식감 예술이야. 다들 아시죠? 광어 지느러미 식감 막 꼬독꼬독 되게 오독오독 좋은 거. 이번엔 새우. 새우도 굉장히 큼직큼직해요. 아, 새우 완전 탱글탱글하다. 장어. 광어는 한 번에 두 개. 이번에는 연어. 제가 이 간장새우 진짜 리뷰 보면서 너무 먹고 싶었어요. 보이시나요? 살 탱글탱글한 거? 윤기 보세요, 윤기. 여러분, 이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구운 새우 위에 여러 가지 소스를 뿌려주셨어요. 너무 맛있다 이거. 사장님, 저 광어 지느러미 5개만 해주세요. 네. 오, 소고기. 와, 불량? 미쳤어. 제가 방금 꽃등심 초밥 먹었는데 와, 입안에 불량 쫙 퍼지면서 너무 부드러워요. 이번엔 전복. 전복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애기 전복이 초밥 위에 딱 사이즈에 맞게 올라가져 있어요.
이거는 구운 연어. 나온다. 내 사랑 광어지느러미. 놓칠까봐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맞다. 먹으면서 틈틈이 리필해주기. 아 진짜 광어지느러미 너무 맛있어. 초밥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또 갈릭 소스랑 위에 마늘 후레이크가 올라가져 있어요. 넌 내 거야. 이게 타코 와사비인데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예요. 와 역시 고찡하다. 어머 이게 뭐람? 이거 봐 새우도 들어있고 안에 연어도 들어있어. 한 입에 들어갈까 이거? 들어가잖아. 어머 기다리세요. 야 너무 맛있어. 드디어 나왔다. 연어 뱃살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뱃살 비주얼? 입에서 녹는다, 녹아. 사장님, 저 그 아까 그 유부 초밥에 그 연어랑 새우 들어간 거 그거 두 개만 더 해주세요. 사장님, 그 광어 지느러미 두 개랑 소고기도 두 개 주세요. 네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연어 뱃살 두께 보세요. 다음 생엔 연어로 태어나렴. 아, 말 필요 없다. 어, 미쳤다. 역시 단짠단짠 해줘야 돼. 회전초밥을 먹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. 어떤 특징이냐면은 처음에는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봐. 그리고 찾는 것만 찾는다. 여러분 진짜 이 유부초밥 강추합니다.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강추.
아직 있었니? 네. 이거는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안 돼요. 광어 지느러미를 토치로 구워주시고 소금에 찍어 드시면 돼요. 왜 광어 지느러미에서 소고기 맛이 나지? 맛있다. 사장님 혹시 여기 막 먹방 유튜버분들 막 왔다 가고 그러셨어요? 아 그럼 제가 처음이에요? 아 진짜요? 그럼 이런 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? 사장님 혹시 여기 제일 많이 드시고 가신 분이 몇 접시 정도 드시고 가셨어요? 65개요? 남자분이? 오 그럼 제가 오늘 상큼하게 남자분 기록 제끼고 가겠습니다. 아 저처럼 마르신 분이? 남성분이 65접시를 드시고 가신 거예요? 아...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. 소고기 소고기 3개 시켜서 3개 내가 다 먹으려고. 왜? 당연하지. 지금 사장님에서 레일이 제 쪽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기 직원분들 식사하시는데 저쪽까지 초밥이 안 가요. 황새치 뱃살. 아 이것도 식감 예술이다. 네. 초밥이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해서 물리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상큼한 과일로 입가심. 지느러미. 자, 여러분 마지막 초밥은 지느러미로 먹겠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천 주안에 위치한 사쿠라 스시에서 회전 초밥을 먹어보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었어요. 재료도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깔끔하고 밥 양도 회 양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새우 초밥이 있으면은 그 위에 다양한 토핑이나 다양한 소스들을 더 첨가해서 한 가지 맛이 아닌 여러 가지 맛이 나서 정말 좋았어요. 자 오늘 제가 몇 접시 먹었는지는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. 오늘 적당히 먹었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기록이 65접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연 그 기록을 깼을까요? 못 깼을까요? 이제 또 여기 딱 눈 여기 꽂히셔가지고 이제 접시 세고 계신다. 여기서 이렇게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댓글로 오늘 제가 몇 접시 먹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. 제가 몇 접시 먹었는지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한 분께는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